안녕하세요. 웹 디자인 기능사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의 구성 요소인 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점이 모여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움직임의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선에는 직선, 곡선, 가는 선, 굵은 선 등이 있습니다. 직선에는 다시 수평선과 수직선, 사선 또는 대각선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평선은 평온, 안정감, 너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수직선의 경우에는 높이감과 엄숙함, 긴장감이 느껴지게 합니다. 사선 또는 대각선의 경우에는 운동감, 그리고 속도감, 불안정한 느낌이 듭니다. 곡선일 경우에는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곡선의 폭이나 높이에 따라서 때로는 힘 있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가는 선의 경우에는 우아하고 섬세함이 느껴집니다. 굵은 선의 경우에는 중후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선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 선은 하나의 점이 이동하면서 이루는 자취이다. 맞습니다. 나, 가는 직선은 예리하고 가볍게 느껴진다. 맞습니다. 답원도 역시 사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라번, 곡선은 우아, 매력, 모호, 유연 섬세함과 정적인 표정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곡선의 경우에는 정적인 느낌보다는 때로는 힘 있는 느낌이나 또는 부드러운 느낌이 더 많습니다. 정적인 느낌은 직선이나 가는 선에 해당하는 느낌이겠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선의 종류에 따른 느낌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가번. 사선은 동적인 상태나 불안정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나, 수평선은 정지 상태나 안정감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다, 수직선은 유연과 풍부한 감정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연이나 풍부한 감정은 곡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번이 잘못 설명한 것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선이 모여서 생성이 됩니다. 또는 선이 이동한 자취에 따라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면입니다. 그리고 2차원 공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면이 이동한 자취나 면의 집합으로 생성되는 입체가 있습니다. 입체는 3차원 공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입체는 형태와 깊이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디자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점, 선의 한계 또는 교차에서 나타난다. 맞습니다. 나, 선, 점이 이동한 것이다. 맞습니다. 다, 면은 1차원적인 요소다. 아닙니다. 면은 2차원적인 요소가 되겠죠. 따라서 답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형과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라는 것은 어떤 형체의 평면적인 모양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물체의 윤곽, 이런 것들이 바로 형이 되겠습니다. 또한 형체의 입체적인 모양을 나타낸 것을 형태라고 합니다. 형태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파악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형태는 자연 형태와 인공 형태, 추상 형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크게 이념적인 형태와 현실적인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이념적인 형태는 실제적인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형태는 실제적으로 지각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선, 면 등이 연장되거나 발전, 변화되는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조형 디자인 요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선, 면들이 연장이 되거나 변화되어서 이루는 것을 우리는 형태, 눈으로 파악되는 모습, 형태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형태의 분류 중 이념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자연 형태와 인위적인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념적인 형태와 현실적인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갑은 틀렸습니다. 나, 눈으로 볼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형태를 말한다. 이 눈으로 볼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형태는 현실적인 형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나번도 답이 아닙니다. 답은 점선면의 이동 형태에 따라 입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추상 형태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실제적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념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답언이 답이 되겠습니다. 라번은 현실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답이 되겠죠. 이번에는 질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감은 물체에 나타나는 표면의 느낌을 말합니다. 광택이나 매끄러움, 거칠다, 울퉁불퉁하다, 이러한 촉감, 재질 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질감이 되겠습니다. 질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질감과 시각적인 질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계적인 질감은 촉각에 의한 질감, 그리고 시각에 의한 질감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계적인 질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텔레비전에 나타나는 주사선이나 사진에 나타나는 망점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시각적인 질감은 장식적 질감과 자연적 질감, 기계적인 질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자연적 질감에는 나뭇잎이라든가 또는 나무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연적인 질감이 되겠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각적 질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원, 촉각적 질감에는 장식적 질감, 자연적 질감, 기계적 질감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은 촉각적 질감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각적 질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갑원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다 옳은 설명이므로, 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심리적인 원리로서 게슈탈트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 법칙이라는 것은 사물을 볼때 무리로 묶어서 보려는 그러한 지각 심리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관련이 있는 요소가 보이면 그것을 통합된 것으로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군화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게슈탈트 법칙에는 다섯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근접성의 원리라는 것은 비슷한 모양이 있을 때, 가까이 놓여 있을 때, 그 모양들이 무리지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회색과 진회색, 검정색의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그라미의 색상과 관련이 없이 가까이 있는 것들은 하나로 무리지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접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무리지어 보이죠. 두 번째는 유사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나 색채, 질감을 가진 것끼리 무리지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기도 역시 진회색의 동그라미와 링 모양의 동그라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회색의 원과 링 모양의 원이 각각 무리지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사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폐쇄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닫혀 있지 않은 도형이 심리적으로 닫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네, 왼쪽에 점선을 보시면 그저 점선의 나열일 뿐이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의 원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폐쇄성의 원리입니다. 오른쪽 그림도 보시면 실제로 사각형은 없지만 우리 눈에는 사각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역시 폐쇄성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로 연속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배열과 진행 방향이 비슷한 것끼리 하나로 보이게 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는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점선과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점선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동그라미 점으로 이루어진 점선이 하나의 곡선으로 보이게 되고, 사각형 점으로 이루어진 선이 하나의 사선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연속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대칭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칭성의 원리는 수직이나 또는 수평적인 어떤 축에 의해서 같은 중량감으로 배분된 그런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왼쪽 그림은 수직선에 의해서 배분된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 네, 이렇게 수직선에 의해서 양쪽으로 배분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수평선에 의해서 배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정적이고 통일감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대칭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게슈탈트 법칙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일부분이 끊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문자로 인식되는 것은 어떤 원리 때문인가? 앞에서 보셨지만 닫혀 있지 않은 도형이 심리적으로 닫혀 보이는 원리, 이것을 우리는 폐쇄성의 원리라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교재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 이론 중 비슷한 모양이 서로 가까이 놓여 있을 때그 모양들이 동일한 형태의 그룹으로 보이는 경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비슷한 모양이 서로 가까이 놓여 있을 때 하나의 그룹으로 보이는 경향을 근접성의 법칙, 근접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착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시란 시각적인 착오를 의미합니다. 시각적인 착오에 의해서 원래와 다르게 색상이나 모양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착시의 종류에는 각도와 방향의 착시가 먼저 있습니다. 이것은 쾰러 도형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원래의 선이 다른 선에 의해서 기울어져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아래 보시면 이렇게 수평선들이 보이는데요. 이 수평선들이 사선들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 개의 수평선은 평행을 이루고 있는 선입니다. 두 번째로 면적과 크기 대비의 착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빙하우스 도형에서 나타나는 착시 중에 하나인데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원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원,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한 작은 도형들에 쌓여 있는 이 원은 실제로는 같은 크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큰 도형에 쌓여 있는 원이 더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은 면적과 크기 대비의 착시라고 합니다. 또한 길이의 착시가 있습니다. 이 길이의 착시는 뮬러리어 도형에서 나타납니다. 이 도형은 매우 유명한 착시 그림에서도 유명한 그림인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선분, 가운데 선분과 오른쪽에 있는 선분은 서로 같은 길이입니다. 하지만 화살표의 방향에 의해서, 꺾여진 방향에 의해서 서로 길이가 달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로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반전에 의한 그런 착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수직에 의한 착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원이 밑에 있는 원보다 커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도 수직 수평에 의한 착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직선과 수평선은 같은 길이이지만 수직으로 놓여 있는 선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착시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개의 꽃 모양 중심에 있는 원의 실제 크기는 동일하다. 그런데 왼쪽의 원이 오른쪽보다 커 보이는 현상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면적과 크기 대비의 착시로서 에빙하우스 도형에 나타나는 착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과의 대비에 의한 착시 현상, 즉 지금 여기에서는 주변과의 크기 대비에 의해서 착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은 뉴턴이 발견했습니다. 뉴턴이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파장에 따라서 굴절하는 각도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굴절하는 각도가 다른 빛들의 모임, 이것을 연속광 또는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스펙트럼 범위에 있는 그 단색광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파장의 범위는 380에서 780나노미터라고 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가시광선 바깥쪽 780나노미터 이상의 긴 파장은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바깥의 380나노미터 이하의 짧은 파장은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적외선 파장에 해당되는 것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휴대폰의 파장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X선이나 감마선 등 이곳이 바로 자외선의 파장 범위가 되겠습니다. 스펙트럼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파장에 따른 굴절 각도를 이용하여 프리즘에 의한 가시 스펙트럼 색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빛이 단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의 혼합색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 사람은 답은 바로 뉴턴이 되겠습니다. 헤링이라는 사람은 반대 색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름홀츠는 RGB 원색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고요. 영 헬름홀츠라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돈더스라는 사람은 색 지각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시광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빛의 파장 중 380에서 780나노미터의 범위다. 맞습니다. 나,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해 나타나는 색띠를 말한다. 맞습니다. 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휴대폰의 파장 범위를 포함한다. 네, 이 부분은 적외선 범위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답번이 가시광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명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시와 이 뒤에 설명할 프리키네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박명시라는 것은 어떠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 어떠한 때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말하냐면 명소시 그리고 암소시, 즉 밝은 부분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중간 무렵에 우리 눈에 있는 추상체와 간상체가 동시에 활동하면서 물체상이 순간적으로 흐리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추상체라는 것은 시세포의 일종으로 밝은 곳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간상체라는 것은 명암을 식별하는 시세포입니다. 이 간상체는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추상체가 움직이다가 순간 다시 간상체가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추상체에서 간상체로 옮겨가는 그 사이에서는 이두 가지 시세포가 한꺼번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의 물체상이 순간적으로 흐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이것을 박명시라고 합니다. 이 박명식 때는 최대의 시감도가 507에서 555 나노미터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가시광선의 범위가 380에서 780 나노미터 범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박명시에서 볼수 있는 그런 나노미터의 범위는 더 적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박명시 때 프루킨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루킨의 현상이라는 것은 빛이 강할 때는 장파장이 잘 보이고, 빛이 약할 때는 단파장이 잘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박명시 때에 바로 프루킨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박명시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이후에 프루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다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어두움이 시작될 때 물체상이 흐리게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어두움이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눈의 추상체에서 간상체가 활동하게 될 때겠죠. 그리고 어두움으로 가면 갈수록 추상체, 간상체가 동시에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때를 박명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프루키네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루키네는 다른 말로 박명현상이라고 합니다. 빛이 강할 때는 장파장이 잘 보이고, 빛이 약할 때는 단파장이 잘 보이는 현상 자체를 프루키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눈이 암수능, 명소시에서 암소시로 옮겨감에 따라 파랑과 빨강의 명도 차이가 변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 정원을 바라보면 어두워짐에 따라 꽃의 빨간색은 거무스레해지고 그것에 비해 나뭇잎의 녹색은 점차 뚜렷해짐을 볼수 있다. 이것과 관련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프루키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루키네 현상은 빛이 강할 때는 장파장의 빛이, 그리고 약할 때는 단파장의 빛이 감도가 좋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박명시는 프루키네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때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내 비상구를 보시면, 비상구 표시 등을 보시면 어두운 곳에도 잘볼수 있게 초록색 계열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간상체가 잘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간상체가 잘 움직이는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또한 그 현상에서 프루키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바로 이렇게 건물 내 비상구 표시가 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관련된 문제가 있으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두 번째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